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군기지 사업 시작부터 이번 해군의 사과가 있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총장은 이 자리에서 갈등 치유를 약속하며 2015년 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사업을 반대하던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8,900만 원 상당의 행정대집행 비용도 국방부가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과 상생 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사면과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오로지 강정마을만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주민들의 사법 처리는 부당하며 사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주 해군기지 폐쇄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반대단체들과 마을회 청년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측은 공식 사과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군이 당시 갈등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명확한 진상규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군이나 뭐 정부 도정 어디서도 우리 반대 주민들하고 대화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홍보용 쇼다 쇼라고밖에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몸부림. 13년간 응어리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